서양 근대 과학기술의 우월성을 인정함으로써 일본 근대화의 인식론적 전기를 마련한 지식인은 사쿠마 쇼잔이었다. 쇼잔은 전통적인 유교적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서양의 근대 과학을 이해하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 그는 서양의 과학이 전통 유교의 도덕적인 세계관에 필적할 만한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서양 배들의 잦은 출현과 이것이 상징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일본이 도태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는 서양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서양에 필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이의제의론을 견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력이란 서양식 무기와 군사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서양의 지식체계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틀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따라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협하는 서양 과학기술의 기저를 형성하는 서양 문명의 원리를 터득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효자는 후다의 한이었던 마스시로의 하급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1830년대에는 에도에 장기간 머물면서 당시의 유명한 유학자인 사또 이사이 밑에서 공부한다. 이때 마침 미국의 상선 모리슨호 사건이 터진다. 1837년 8월 29일 미국인 사업가 찰스 킹과 선교사 사무엘 윌리엄스, 독일인 선교사 찰스 구츨라프 등을 태운 미국의 상선 모리슨호가 에도만에 나타난다. 마카오에서 출발한 이 배에는 7명의 일본인 난파 선원도 타고 있었다. 킹과 윌리엄스 등은 일본인 난파 선원들을 송환시켜주는 대가로 일본과의 교역과 선교의 자유를 요구할 요량이었다. 그러나 에도만의 일본 포대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자 모리슨호는 뱃머리를 돌려 며칠 후 가고시마에 도착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스마 포대의 공격을 받고 일본인 난파 선원들을 태운 채 그대로 마카오로 회항한다. 1년 후 나가사키 데지마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관장은 싱가포르 신문에 난 모리슨호 관련 기사를 보고 이 배에 일본인 난파 선원들이 타고 있었음을 쇼군에게 보고한다. 네덜란드인들은 이 배가 영국 배였다고 잘못 보고한다. 그러자 바쿠후는 이 배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논하기 시작한다. 특히 란가쿠를 공부한 인물들은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왓다나베 카자는 후다의 한인 다하라한의 로주였다. 다하라한의 해안 방비 책임자였던 카자는 뛰어난 화가였으며 서양의 그림과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비록 네덜란드어를 구사하진 못했지만 많은 란가쿠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서양의 사정을 깨우치기 시작한 카자는 당시 일본이 처한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쓴다. 그는 이 글에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가 이미 오랑캐에게 정복당하였음을 설명하고 일본도 곧 서양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고대의 정교가 융성했던 지역은 모두 북쪽 오랑캐에 의해 합쳐지지 않은 곳이 없다. 중국은 논하지 않는다. 부처가 태어난 나라는 지금은 실론이 되었다. 즉 영국에 의해 점거되었고 인도 중부는 예전에는 몽골에 의해 병합되었으나 지금은 서양 여러 나라들의 상관이 되었고 또 회회 모하메드가 태어난 아라비아, 유대교가 융성한 이집트, 예수가 태어난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은 모두 터키가 집어삼켰으며 전 세계라고 일컬어지던 로마는 바른 제도와 언어가 변하여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나태해졌다. 그러면서 카자는 막강한 무력을 갖춘 서양을
오랑캐라고 과소평가하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하찮은 얘기들로 서양배를 무조건 내쫓기만 한다면 생각건대 그들에게 일본을 탐할 명목이 생긴다. 그러나 서양 오랑캐라 하더라도 명분이 없는 군사를 일으키는 일은 없을 테니 일본이 계속 서양 배를 내쫓는 일은 실로 러시아, 영국 두 나라의 오만 방잔 행동, 즉 침략의 단서가 될 것이다. 카자는 자신의 글이 당시로서는 너무 과격하다는 것을 알고 출판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터진다. 카잔이 자주 찾던 란카쿠 학자 다카노 조에이는 당시 모리슨호 사건에 대해 쓴 글 보주스유 메모노 가따리에서 바쿠 후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영국은 일본의 적이 아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외국 배들을 쫓아낸다면 뭐가 옳고 그른 건지도 모르는 막돼먹은 나라로 여기고 불의의 나라, 예의지국으로서의 명성을 잃고 앞으로 어떤 걱정거리와 해악이 생겨날지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이 글이 회자되자 바쿠 후의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조에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조에이와 친한 카잔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면서 결국 카잔이 소장하고 있던 글도 발각된다. 이 사건으로 조에이는 감옥에 보내지지만 탈옥하여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다시 발각되어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죽는다. 카자는 자결을 명받고 불충, 불표라는 말을 남기고 할복한다. 모리슨호 사건이 터진 직후 청이 제1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대패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대지마 상관장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모리슨호도 영국 배로 오해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영국이 곧 일본에도 쳐들어올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인다. 마침 마쓰시로한의 다이묘인 사나다 유키스라가 미즈노 다다쿠니에 의해 해양 방어 담당으로 임명되자 쇼잔에게 군사 기술을 연구할 것을 명한다. 이에 쇼잔은 바쿠 후의 대관으로 이즈, 사가미, 카이 등 도쿠가와 영지의 해양 방어를 담당한 에가와 히데타스로부터 포수를 익힌다. 이때 그는 당시 서양의 무기는 일본의 무기와는 달리 빗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서양의 기술에 놀란다. 쇼자는 이때 에가와를 통해 카잔의 글을 입수하여 읽고 깊이 감동한다. 그는 카잔의 글을 통하여 서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양이 대신 서양을 배우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쇼잔이 1842년 11월 본주 사나다에게 올린 해방팔책에는 그의 서양관이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각 한의 연안 요충지에 포대를 쌓고 항상 대포를 갖추어 긴급한 일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 둘째, 네덜란드와의 교역에 도움을 주는 것을 중지하고 그 도움으로 서양 제품을 본받아 수백 수천의 대포를 주조해 여러 지역에 나누어 줄 것. 셋째, 서양 제품을 본받아 견고한 큰 배를 만들어 에도로 쌀을 나를 때 난파하는 배가 없도록 할 것. 넷째, 해운을 감독하는 일은 좋은 사람을 선발해서 외국인과의 통상은 물론 해상의 수많은 간악한 일들을 엄격하게 하도록 할 것. 다섯째, 서양 제품을 본받아 전함을 만들어 오로지 수군의 작전을 연습시킬 것. 여섯째, 전국 방방곡곡에 학교를 세워서 널리 교화하도록 하고 우매한 사람들도 충효와 절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일곱째,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해서 위험이 드러나게 하고 민심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할 것. 여덟째,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등용하는 법을 세울 것. 효자는 1844년부터는
네덜란드어를 직접 공부하기 시작한다. 당시 바쿠후의 명으로 랑가쿠 학자들에 의해 번역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슈우멜 백과사전을 읽고 유리를 만들어 보고 대포를 주저하고 은, 구리, 납, 광맥을 찾아보기도 한다. 1850년 바쿠후의 로즈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린다. 병법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상대방을 아는 것보다 더 힘쓸 일이 없고 현재의 해방에서 먼저 해야 할 것 역시 저들을 아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해방은 천하의 해방이므로 천하 사람들에게 저들의 사정을 모두 알게 하십시오. 천하 사람들에게 저들의 사정을 알게 하는 데는 일반 사람들에게 오랑캐의 서적을 읽히는 것보다 나은 일은 없으며 일반 사람들에게 오랑캐의 서적을 읽히는 데는 그 사전을 찍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복철, 실패의 전례를 되새겨 지피지기해야 함을 주장한다. 왜구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그들을 아는 것보다 앞선 것이 없고 그들을 아는 방법은 그들의 기술을 다하는 것보다 기묘한 것이 없으며 그들의 기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학의 입문서가 되는 사전을 간행하는 것보다 편한 것은 없다. 이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정, 오랑캐의 뜻을 알아야 하고 이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어, 오랑캐의 언어에 통해야 한다. 효자는 당시 일본의 맹목적인 양의 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나라에 남아있는 자원조차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시변에 달하여도 병재를 고칠 줄 모르며 포술이 있다고는 해도 옛날의 고루한 습속에 빠져 새로이 얻는 묘수를 강구하지 않으며 불편한 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편하던 것만 알 뿐 개정할 방도를 모르고 오직 자기 나라만의 좋은 것에만 집착하여 외국이라면 무조건 경시하고 그들의 실사에 숙련하여 국가의 이익도 일으키며 병력도 번성하고 무술도 뛰어나고 항해에 능숙한 것 등 훨씬 자국보다 우위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영국과의 사이에 난이 일어나면 대패하여 크게 고속의 성현의 체면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이즈음 쇼자는 당시 일본의 식자층에 널리 읽히고 있던 위원의 해국도지를 읽는다. 아편전쟁 패배의 충격 속에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해양 방어와 서양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해국도지를 읽은 쇼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다. 선공께서는 상대에 오르시어 그 뒤를 이어 바다를 방어하는 일을 맡으셨다. 그때의 영국 오랑캐들이 청나라를 침략했으며 그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오게 되었다. 나는 그런 시사적인 일에 느낀 바가 있어 글을 올려서 계책을 말씀드렸다. 덴포 이민 11월이었다. 나중에 청나라의 위원에 성무기를 보았더니 그도 역시 시사적인 일에 느낀 바가 있어 책을 저술했다고 하며 그 책 서문을 보면 역시 그해 7월에 쓰여졌으니 내가 글을 올린 것보다 겨우 4개월 전이었다. 또한 그가 주장한 바는 약속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러 서로 같은 것이 있었다. 아, 나와 위원은 각각 다른 땅에서 태어났으며 그 이름을 서로 알지도 못하지만 시사적인 일을 보고 느끼면서 글을 쓴 것이 마찬가지로 그 해였으며 또 생각하는 바 역시 거의 합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그야말로 바다 건너에 있는 동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원은 상세 이래로 중국에서는 바다를 방어하고 있어 해전이 없었다고 하면서 벽을 견고하게 하고 들판을 깨끗하게 해서 해안가에 상륙하는 적들을 괴멸시키며 그로써 바다를 방어하는 가법으로 삼았다. 나로서는 열심히 아주 큰 배를 타고 공격하는 방법을 강구해 요격하는 것으로 계책을 삼고자 했으며 그처럼 쫓아내고 막아버림으로써 적들의 목숨을
먼 바다에서 제압해버리고자 했다. 그 점만이 서로 다를 뿐이었다. 쇼자는 대부분의 랑각구 학자들과 달리 주자학의 틀을 통하여 서양 학문을 접하기보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 기술의 습득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직접 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서양의 기술을 뒷받침하는 이론 체계를 주자학의 세계와 병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동양 도덕, 서양 예술은 양쪽이 합쳐져서 비로소 완전한 원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도덕과 예술이 서로 보완하여 예컨대 아시아와 유럽이 합해서 지구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을 결해도 지구의 원형을 이룰 수 없듯이 도덕과 예술에서 어느 한쪽을 결해도 완전하지 않다. 우주의 진리가 둘일 수 없다. 천지도 이것을 다르게 할 수 없고 귀신도 이것을 다르게 할 수 없으며 백세의 성인도 이것을 다르게 할 수 없다. 근래 서양인이 발명한 다양한 학술도 요컨대 모두 진리로서 우리의 성학을 돕기에 충분하다. 1854년 2년 전에 처음 나타났던 페리 제독의 함대가 다시 돌아오자 쇼자는 자신의 제자 요시다 쇼인에게 미국 배에 밀항하여 미국에 직접 가서 보고 올 것을 종용한다. 쇼인이 페리 함대의 포우해탄 호에 몰래 승선하려다 미국 경비병들에게 잡혀 바쿠후에 넘겨져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스승 쇼잔의 고별 편지가 발견되면서 쇼잔은 9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된다. 1862년 가택연금이 풀린 그는 그의 재주를 아낀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부름을 받고 에도에 머물면서 개국을 주장한다. 그 후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영을 받은 쇼자는 교토에서 바쿠후와 조정 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공무합체운동을 일으킨다. 그는 조슈, 미토, 한 등의 존황양이파 사무라이와 론인들이 바쿠후와 개국론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를 벌이는 와중에도 외출할 때는 태연하게 서양 안장을 한 말을 타고 다녔다. 그는 애첩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외출할 때마다 서양 안장을 사용한다. 나는 이곳에 도착한 이후 단 한 번도 이 나라에서 만든 안장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를 두고 나를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일부러 서양 안장만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무엇이든 좋은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일본의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다. 하늘에 도가 있는 한 아무도 나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교토에 도착하여 공무합체론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존황양이파에 암살당한다.